일부 아동복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또 검출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씁쓸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모으는 아동복 브랜드. 가격도 착해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입니다. 연령대별로 디자인도 많기도 하고 가격도 싸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부 아동복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한 아동용 청바지는 아토피를 일으킬 위험이 높았고 티셔츠에서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105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포탈레이틱의 가수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경우 암을 유발하든지 기형을 유발하든가 아니면 정자수가 감소하는 등의 생식독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난감도 위험했습니다. 목욕놀이 세트와 블럭 등에서 납과 카드늄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용 자전거 안장에서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또 피부가 직접 닿는 손잡이에서는 카드늄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공정에서 이제 싼 뭐 화학 제품을 쓴다고 할 때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든지 납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